신랑 모세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셔서 보게 해주셨던 것 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밝게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주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사도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드디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언의 사람, 환상의 사람, 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예언과 환상과 꿈은 성도들이 꼭 지녀야 될 상태, 자질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증인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예언, 환상, 꿈 이게 필수 조건입니다. 자, 우리 모두 우리 믿음의 교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언의 사람, 또 환상의 사람, 꿈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그 예언의 사람, 그 다음에 환상의 사람, 꿈의 사람이라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제가 신학대학원에 간 지도 벌써 가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그 신대원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요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자, 공부를 계속 하고 공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제가 전번에 조선 500년을 지배한 성리학에 대해서, 그 폐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게 뭐 폐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리학, 유교가. 그게 나라에 충성하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 간의 예의 범절을 지키는 것, 굉장히 그런 것도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교의 영향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교육열이 높다는 것입니다. 조선 500년 동안 그 정부에서 관리를 뽑을 때에 공자, 맹자가 가르친 이런 중국의 이런 사서삼경 이것을 공부를 해서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관리에 등용이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해서 세상에 나가서 뭔가 세상에서 나름대로 일해보고자 하는 사람은 전 국민의 10%밖에 안 됩니다. 소위 말하는 양반이라는 계층 사람들. 너는 집안도 천한 집안에 나서 공부는 무슨 공부를 해? 집어쳐 가서 농사를 지어. 장사나 해. 너는 가서 집신이나 만들어. 그래서 이 공부는 로망입니다. 배우기도 힘들었지만. 그래서 공부를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대해주고 잘해갖고 장원 급제하면 그 집안 가문의 영광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남아가지고 오늘 우리까지 그 교육열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아도 자식들 공부는 시켜야 돼. 이제는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게 공부를 잘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갑자기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가서 거기에서 제조업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면 한계가 뻔합니다. 베트남. 왜냐하면 베트남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단순한 이런 몸으로 하는 단순한 노동은 하는데 이게 뭔가 좀 고급으로 하려면, 질이 높은 걸 하려면 베트남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이유에서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베트남에 갔다가 지금 철수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뭐 목회자로서 저는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보면 좀 부럽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공부하고 싶어도
참 힘들지만 참 뭔가 역사를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가방끈이 짧은 게 굉장히 또 지장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신대원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자 신대원을 그 다 공부를 하면은 졸업할 때 MDV라는 그 학위를 줍니다. 그건 뭐냐면 목회학 석사입니다. 그것만 해도 목사 되고 뭐 교수도 되고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DHM 그 뭐냐면은 신학 석사 또 그거 마치고 나면은 또 무슨 박사 학위를 또 받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하고 그거 마치고 나면은 또 외국에 가서 유학까지 하고 옵니다. 아 그래서 참 요즘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는구나 여러분. 그러나 공부도 중요하지만 목회자에게 있어서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선 해야 될 것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아, 예언의 사람, 환상의 사람, 꿈의 사람 이거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공부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 나는 뭐 나이도 많고 나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대가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그 성경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너희 늙은이들은 뭐 한다고? 꿈을 꾸리라.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연령, 모든 계층들이 다 예언, 환상, 비전이 충만해야 됩니다. 자, 그 예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서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내 속에 밀려오는 놀라운 감동, 감격. 그래서 막 내 속에서 막 이게 터져나오는 감동이 터져나오는 거. 막 샴페인 뚜껑 뻥 하고 열면 거품이 확 쏟아지듯이 내 속에서 막 조그만한 어떤 그런 틈이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 팍 터져나와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그게 바로 예언이다. 환상은 뭡니까? 환상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계획, 이 세계에 하실 계획, 꿈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그 계획에 내가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여러분, 자, 늙은이들도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꿈은 누가 꿉니까? 초등학생들한테 네 꿈이 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보 광고지에도 나와 있는데 9월 22일 날 토요일 날 교회에서 이제 노인들을 대상해서 경로당 지금 우리가 나가서 이제 전도하고 있거든. 경로당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청춘 행복 학교라는 것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초청해서 초청 노인 초청을 자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매달 이제 한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17일인데요. 아, 17일이라고? 그렇구나.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너희들 가보십시오. 너희들이 무슨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희들의 바람은 뭡니까?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좀 고생 안 하고 죽는 거.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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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꿈. 그거는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꿈이 아닙니다. 그래 앉아서 하는 일이 하는 일이 할매들 모여가지고 전부 다 10명, 20명 여기 한 그룹, 여기 한 그룹 해가지고 전부 뭐합니까, 이게? 10원짜리 놓고 이건 치고 앉아. 그렇다가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옆방에 있는 할배들은 할배 중에서 한 사람 이쁜 할배 하나 꼬시볼까 싶어갖고 그게
너희들이 소망이 없어, 소망이. 그게 소망이 없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100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호흡을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려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증거하리라. 꿈을 가지, 꿈을 가지. 노인들도. 자, 우리 믿음의 집 사람들은 나이가 없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나도 60 넘어서부터는 나이를 잊어버렸습니다. 나이를 세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내가 주님께서 나의 호흡을 거두고 하시는 그날까지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증거하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리겠노라고, 나는 나가서 못 전하면, 다리가 아파서 못 전하면 앉아서 기도라도 하겠노라고, 그런 그런 어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응? 여러분 나이 잊어버리십시오. 자, 밑으로 한번 내려보십시오. 자, 구약시대에 갈렙이라는 사람 있습니다. 나이가 85세입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갈 때에 요구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사사기 14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밑으로 한 내려갑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내 40대나 지금이나 내 힘이 여전합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나이가 80, 80 몇 세? 5세. 여기 85세. 한 분 계시네. 우리 이기환 집사님 한 분. 여러분, 나이 세지 말아야 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거인들입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나이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모두 다 나이를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 자, 아무튼 우리가 가장 원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들, 공부를, 세상 공부도 필요하지만 공부 이전에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 내가 예언의 사람이 된다는 것, 내가 환상의 사람이 된다는 것, 내가 꿈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삶의 질이 원천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가고 뭐 어떻게 출세하고 성공해서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내 꿈을 이루겠다는 것이 그 사람의 원래 인생의 목표였지만, 그 목표라고도 할 수 없죠. 뭐. 자, 그런데 예수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나의 예언이 되고 나의 환상이 되고 내 꿈이 되었을 때 내 삶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바뀌고 내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참 다를 참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로 사는 삶.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 기도의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이고 바라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마음대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저 사모하고 기도할 따름입니다. 자, 우리 밑에 다시 한번 내려봅시다. 네. 자, 밑에 그
사진은 뭐냐면 사진에 나오는 분은 이 사람은 D.L.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의 사람입니다. 자, 참 잘생겼죠? 예? 여러분,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역사가 그래 오래되지 않습니다. 원래 거기에 그 땅에는 원주민들, 인디언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콜럼버스가 그 땅, 그 대륙을 발견했다 그러죠. 콜럼버스 이전에도 다른 사람이 벌써 세계 사람들은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 문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고 나서 그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땅으로 청교도만 건너간 게 아닙니다. 저 아일랜드에서 가톨릭 신자들도 많이 건너갔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당시에 굉장히 그 당시에 좀 더럽고 가난하고 천하다는 그런 소리를 듣는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또 금을 구하기 위해서, 금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건너갔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 영국이나 이런데 범죄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재소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 감옥이 모자라가지고 배에다가 감옥을 만들어가고 바다에 뛰어가고 대책이 안 서는 거야. 그래서 머리를 생각해낸 게 뭐냐면, 야, 이 재소들을, 이 참 감당이 안 되는 이 재수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아메리카 대륙으로 다 보내라. 그래갖고 엄청나게 많은 재수들이 또 바다 건너 저기 아메리카 대륙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알고 보면 그런 나라입니다. 가난 막 그런.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시작한 게 그 고상하게 시작된 건 아니라니까요. 그때 자, 그게 그곳에 하나님께서 18세기 초 초반 중반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온갖 세상에서 모여든 어중이 떠중이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세우시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사람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변화돼서 새롭게 됩니다. 1차 부흥, 2차 부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미국에 이제 19세기 들어와서 3차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때 주도적인 주역이 누구냐면 앞에 나오는 이 사진에 나온 이분입니다. 이분이 아주 굉장히 잘생겼죠. 나는 저분보다 조금 더 잘생겼지만 그 전에 무디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저분은 아버지가 4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 밑에 살았는데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공부도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가 다니다가 그만두고 구두 수선하는 데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 사람 꿈은 뭐였느냐 하면은, 이 사람 꿈은 내가 부자 돼야지. 부자 돼서 난 잘 살게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열심히 구두 수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학교 전도자, 아동들 대상으로 전도하는 주일학교 교사에게 복음을 전도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크게 쓰셨는지 여러분 놀라게 이 사람을 쓰셨습니다. 이 사람 시대에 100만 명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100만 명이. 야, 유럽,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 유럽 막 캐나다, 호주, 유럽 할 것 없이 그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쓰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우리를 보면은 영화 보면은 서부 개척 시대에 뭐 나오잖아, 그죠? 뭐 막 이렇게 총잡이들 나가지고 막 총 막 하는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시대 참 엉망인 시대였어, 엉망인 시대. 그리고 학문적으로 이 자유주의 신학 나와서 성경은 신학교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진화론이 나온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화론이 나오고 나서 뭐 하나님이 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과학적으로 뭐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뭐 사람은 원숭이가 돼서 사람이 됐다며 뭐 이러면서 교회 나오던 사람들도 다 교회를 떠나는 상황, 세계적으로 그 세계적인 현상이 그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이 무디에게 성령이 많으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 엄청난 역사.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강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부해가지고 초대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그러잖아요. 저 사람 지금 뭐예요? 다 갈릴리 사람들이잖아. 갈릴리 사람들이잖아 하는 그 말 속에는 멸시와 조롱이 섞여 있습니다. 천한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대단. 자, 이 사람의 영향 받은 거. 이 사람의 영향 받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은 처음에는 뭐 자기 꿈이 뭡니까? 돈 많이 벌어갖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이 사람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바뀌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 놀라운 어떤 그런 예언의 사람, 환상의 사람, 꿈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은 오늘 현대 한국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분이 계십니다. 자, 밑으로 한번 사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예, 옆에 이쪽에 제일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은 같은 시대에 이 그 무디에게 영향받은 사람입니다. 존 워너메이커,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 이 사람은 백화점의 왕입니다. 자, 소비자는 왕이다. 그런 말 들어봤죠? 그 사람 그 말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엄청난 이 사람도 얘는 돈 버는 게 이 사람의 삶의 목표였겠지만 이 사람은 백화점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당대 록펠러하고 같은 시대 사람인데 록펠러의 버금가는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대통령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최신부 장관이 되달라. 그래서 그때 주일날 교회 가서 주일 학교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내가 최신부 장관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으로 최신부 장관이 되는데 비행기 타고 필라델피아에 자기 그 교회 가가지고 주일 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다. 대단한 거. 여러분, 그리고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한국에 엄청난 후원을 해줬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 3.1운동 이전에 교회에 엄청난 후원을 해주다 곳곳에 YMC를 조직하고 YMC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그 지도자들이 곳곳에 가서 곳곳에 흩어져서 또 그 사람들이 뭐를 전합니까? 그 사람들이 다 YMC에서 배운 사람들이 예언의 사람, 환상의 사람, 꿈의 사람들에서 곳곳에 가서 또 막 이렇게 사람들을 깨우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깨우치게 해준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소설 일제시대 때 소설 중에 그 시문의 상록수라는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 선생님 시문의 상록수라는 소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게 바로 그때 그 영향을 받은 실제적인 것을 실제적인 이야기를 소설로 만들어놨다. 그때 그 무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한국에 많이 왔습니다. 선교사들이. 옆에 중간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홈 헐버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때 은혜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참 복음을 전하면서 한글을 딱 보니까 이 글이 뭐야? 이거 놀라운 글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글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을 만들고 이 사람이 제자가 누구냐면은 주시경이라는 한글 학자입니다. 오늘의 한글 읽기까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앞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은
이름이 생각이 빨리 안 나네. 저분은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무디와 관련된 그 집회에서 은혜 받고 막 뭐가 됐느냐 하면은 이 오늘 성경에 의하면은 무슨 어떤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자, 내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잖아. 어떤 성령 충만함 받고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세 가지. 예언의 사람, 환상의 사람, 꿈의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하, 나는 이 복음을 들고 나는 내 자신 세계에 나가서 이 복음에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사람도 한글학자입니다. 아니 188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미국 선교사 570여 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전부 다 무디 한 사람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 무디 영향을 받은 사람. 와, 그 사람들이 나중에 1500명, 1600명이 전체적인 일제시대에 전대 들어오게 되죠. 전부 다 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언의 사람, 환상의 사람, 꿈의 사람이 되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온 1500명, 600명의 일제시대 때 들어온 미국, 호주, 캐나다에 있는 이 사람, 이분들 제일 그 왼쪽에 있는 사람 27살 때 들어왔습니다. 평생을 우리나라를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오늘 우리의 됨이 그 기반이 뿌리가 선교사들의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뿌리가 되어서 나중에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거기에서 교회가 부흥되고 그래서 그 뿌리에서 열매가 맺어서 3만 명의 사람들이 더 세계에 나가서 그 일을 또 하는 거야. 저분들이 앞에 와서 1500명 이렇게 왔던 사람들 이상 왔던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참 꿈의 사람으로 말씀의 예언의 사람으로 환상의 사람으로 이 땅에 헌신했던 그 모습 그대로 열매를 맺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2000년대까지 들어오면서 막 3만 명에 넘는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아멘. 이게 성령 충만함 받는다는 것이 그냥 뭐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예언의 사람, 환상의 사람, 꿈의 사람이 되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그런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핍박도 받고 참 고난도 겪고 내 자신이 많은 부분을 또 포기해야 되는 것 같고 포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 선교사들 이 땅에 온 선교사들 뭐 26세도 오고 뭐 25세도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그 당시 미국에서 아까 미국도 당시에 150년 전에 좀 엉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엘리트들 도대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붙었는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은둔의 나라를 향해서 그들은 참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와서 젊은 시절에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와가지고 풍토병 걸려가지고 얼마 안 돼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 사람 맹장염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헌신으로 인해서 오늘 대한민국의 부흥과 성장이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예,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100년 전에 왔던 선교사들이 하던 그 일들 그대로 가서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감사하죠. 성령이 충만할 때. 그래서 이 예언의 사람, 환상의 사람, 꿈의 사람이 되면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 사람이 살려주는 사람. 그래서 선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선생이다 하고 과시하는 선생이 아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셔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제자들 앞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모분을 보이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 재현하는 섬김의 스승이 나라가 스승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남을 살리고 참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스승.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을 뭐로 세워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뭐로 세워가고 있습니까? 스승의 나라로 세워갑니다. 스승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산업을 농업을 가르쳐주고 산업을 가르쳐주고 의학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사람 사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서구의 그 미국의 유럽의 그 태피한 문화 아니라 대장금 같은 거 그 얼마나 대단한 거. 여러분 다 봤잖아, 그죠? 그만한 소녀가 그것도 응? 야, 요만할 때부터 궁궐에 들어가고 온갖 어려움을 겪고 요리로서 성공하고 나중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런 드라마가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세상에서 그 재미없고 막 이런 드라마인데 그 사람들이 보면은 야 진짜 좋구나, 진짜 저게 막 사람들이 보면 빠지는 중동 지역에서도 그 이란 같은 데서도 막 그게 한번 막 방송이 되면은 막 사람들이 막 전부 다 이란 무슬림들도 보고 그걸 보고 감동을 받고 중국의 저 야만스러운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승의 나라로 나 세워주고 살려주는 생명을 전해주는 스승의 나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지금 교회가 굉장히 좀 침체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침체되었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면 막 일어섰다가 침체하고 이런 게 주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좀 교회가 침체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절이 그렇잖아요. 겨울이 왔다가 봄이 왔다가 여름이 왔다가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가는 것처럼 지금은 세계적으로 지금 교회가 굉장히 좀 침체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는 다시 한번 계절이 바뀌면 겨울에 땅이 얼어있다가 아무 생명도 없는 것 같은데 얼음덩어리 같은데 계절이 바뀌어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땅이 녹기 시작하면서 비가 내리면 그 속에 있는 생명이 팍 싹이 트고 막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가 맺듯이 그런 계절이 옵니다. 그 계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 계절이 오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 여름 오라고 막 한다고 여름이 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계절은 항상 순환하듯이 이 성령의 역사도 좀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늘 나와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세상에 생명을 주고 사람을 살리고 선생의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스승의 삶을 사는 내 자녀들 우리 교회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참 그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스승의 나라가 되고 있다는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을 부요케 하고 남에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은 참 이 복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일본 있잖아요. 일본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일본은 넘사벽이 있어요. 넘사벽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아주 대단한 나라였어.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에 그 70년대 뭐 80년대 초만 해도 막 일본에 가고 아줌마들 일본에 가가지고 뭐 사옵니까? 코끼리 밥솥 갖고 와서 우리 일제 코끼리 밥솥 사왔다고 막 얼마나 막 자랑하고 그러잖아. 여러분 넘을 수 없는 일본에 그렇듯이 여러분 지금은
일본은 끝이 났다고 보면 됩니다. 일본은 이제 끝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남을 해치고 죽이고 빼앗고 착취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런 거는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 상황이 어떤 줄 아십니까? 자 한번 한 가지만 딱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밑으로 한번 내려봅시다. 옛날에 일본에 그 도쿄 있는 그 부근에 지진이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막 일본 사람들이 분노가 막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어디다가 잠재울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분노를 그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막 일어나서 막 창으로 찔러 죽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우리나라 사람들 억울하게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뭐 5천명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7천명, 8천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그래가지고 그 분노를 잠재웠습니다.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중국을 지배하고 동남아시아를 다 지배하는 것도 어디가 우리 이게 지금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이게?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기 있네요. 쇼리키 마스타로 이 사람이 이 그 일본인 관동 대지진 때에 조선인들 학살하는 그 기획을 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뭐 하느냐 하면은 언론인도 하고 나중에 일본 원자력에 기초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이 일본 원자력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원자력 발전소 어떻게 됐습니까? 자 밑으로 사진 한번 내려봅시다. 전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덮어버리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재난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재난.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재난입니다. 이게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가 쓰나미가 덮어가지고 이렇게 파괴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끊임없는 오염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오염수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이 안 돼. 사실 이거 하나만 해도 일본은 이미 희망이 없다고 밑에 한번 내려봅시다. 전부 다 이게 오염수 저장 이런 것들이 막 수도 없습니다. 계속 안에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발전소에 지금도 현재형으로 계속 오염수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계속 담아가 쌓고 그러니까 지금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있습니까? 바다에다가 그냥 방류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저거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오염수 나는 그건 고칠 수 없습니다. 야, 일본은 끝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봐도 그 뭐 일본은 지금 안 되는 조건들이 수도 없지만 이 원자력 이 오염수 막 이거 막 이거는 막 안 보여서 그렇지 끝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끝도 없이 지나는 거예요. 다 나중에 다 어디 갔다 잴 겁니다. 대책이 안 나요. 이번에 뭐 얼마 전에 비 많이 와갖고 저기 수백 개가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해결할 수 이 나라가 망했다.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원자력의 아버지 그가 주도한 관동 대지진 내 조선인 학살 이런 하도한 그림자라 여러분 우리가 남을 살게 하고 살려주고 남을 잘 되게 하고 남에게 참된 어떤 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가면 지금 때로 그러다 보면 손해도 볼 수 있고 내 자신의 어떤 많은 부분을 부인하고 포기도 해야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나중에 다 어떻게 하십니까? 열매로 다 좋은 열매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아서 다 우리는 남을 살려주는 사람들 남을 세워주는 사람들 남을 잘 되게 해주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혜민아 알겠지? 유림아 알겠지? 지민 알겠지? 민호가 알겠지?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 오늘 성경에 나온 세 가지 어떤 사람 예언의 사람
환상의 사람, 꿈의 사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